여러분도 공부자의 낙이라는 것은 이렇게 도반들 만나는 거 같이, 예, 온라인상으로 만남이긴 하지만 만나는 거, 그것도 즐거움이고, 또 혼자 있을 때는 또 명상하거나 깨어있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이제, 예, 원래 이제 그 성현들 말씀을 많이 보죠. 주로 보죠. 근데 이제 또뭐 이렇게 동시대에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이제 뉴욕 어딘가에서 이렇게 스토아지를 한번 해보겠다고. 그걸 어떻게 하고 있지? 이렇게, 예. 궁금하기도 하고, 예. 저는 이제 군자하고 맞는 게 같이 원리를 연구하신 분들이라 신앙 쪽보다는 이렇게 종교와 그런 것보다는 원리를 연구하신 분들이라 저는 오히려 히랍철학 하신 분들이 고대 분들도 훨씬 편하고 잘 맞아요. 그래서 스토아 철학자들 보면은 또 견유학파 나오고 견유학파의 이제 플라톤주의와 플라톤학파와 예, 아카데미학파와 이 견유학파가 내려오면서 이게 합쳐지면서 이제 스토아주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논이 그 우리 아 제논의 역사를 알잖아요. 그분이 이제 만들었던 예, 그 스토아 그 학파들이 되게 막 열심히 살아요. 부지런히 그 리를 실천하겠다고. 또 이쪽에 우리 아시아에 중국이나 우리 우리 한국 그렇게 대한민국에 거기에 이제 조선시대 했던 선비들도 또 이렇게 나름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은 그 리를 구현해 보겠다고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소개해드렸던 미연우 곽종서 선생님은 이제 그 원리를 끝까지 구현하다가 이제 돌아가신 거죠. 예. 이런 분들 보면 뭐 동서양 떠나서 그 사람 레벨이 몇 레벨이냐 이런 거다 떠나서요. 예. 그런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네.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게 자체가 중요한 거죠. 높은 레벨이 있다는 건 좋은 것은 뭔가 더 선명한 정보를 나한테 어떤 길을 제시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이고, 그렇잖아요. 눈이 가려진, 예. 욕망으로 가려진 선생이 나를 리드하는 거하고, 암울한 시절에는 그런 시절도 있겠죠. 예, 태어났더니 영적 레벨이 높은 사람이 오기로 안돼 있는 시절. 말세라고 그러죠, 말세. 도가 땅에 떨어진. 예, 말법 시대. 예, 그럴 때. 그런 시절에 태어나면은 그런 리더가 없으니까. 그래도 또 공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시절에도 공부한 사람이 있어요. 봉우 할아버지도 그런 시절에 막 나라 망하고 그런 시절에 나오시잖아요. 그와 같이. 오므리스터님, 스토아 학자들 선비들과 약간 비슷한, 같이 철학을 연구했다고. 그래서, 미연우 선생이 히랍 철학 고변이라고, 예, 히랍 철학을 연구하세요. 제자분이 있으신 걸 텐데, 서문을, 이렇게 발문인가를 이렇게 쓰세요. 예, 본인. 그리고 본인도 실제로 연구를 하세요. 기독교하고 히랍 철학을 되게 와 닿았다는 거예요. 네, 제논이 만들었어요. 제논이. 예. 원래 히랍분은 아니에요. 다른 섬에서 무역하시던 분인데 배가 난파당해가지고 이제 히랍에 이제 그렇게 머물게 됐고, 머물다가 우연히 길거리 지나가다가 이제 워낙 그 철학자들이 많은 나라잖아요. 그런 얘기를 듣고 거기에 감명 깊어가지고 철학의 길로 접어들게 됐죠. 어디더라? 어디? 예. 시칠리아인가? 어디 섬에 살던 분일 겁니다. 이게 무역상인데 히랍 분은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 뭐 이렇게 예, 전파가 되죠. 그 사실 섬은 잘 모르겠어요. 워낙 섬들 그 봐도 잘 기억이 안 남아요. 워낙 이름이 생소하고 낯설어서 예 그분들. 어지간히 스타 철학자들은 그러니까. 둘다 신도 얘기해요. 그렇지만은 신 중심은 아니에요. 그 원리를 알아가는 그게 철학이죠. 또 이쪽은 뭐 이쪽에 뭐 이렇게 유학은 신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그렇지만 하늘이나 상계는 또 얘기를 해요. 상계님에 대해서는. 이게 뭡니까? 그 태계집 보더라도 태계가 이렇게 잠심이고 마음을 잠잠히 하고 예. 잠잠함에 그하면은 대월 상제 이 현상계를 초월해 가지고 상제 만나는 거다.
바로 우리 참나 만나는 것을 그분은 상제라고 그러죠, 이렇게. 그러니까 상제에 대한 철학은 있어, 그 어떤 그 신앙심이나 어떤 존경하는 그 마음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또 이렇게, 어떤 그 신앙으로 흐르진 않죠. 철저히 그 원리를 그 밝히고, 천리를 밝히고, 존천리죠. 존천리 그 인욕. 내 안에서 그런, 악을, 악한 요소를 제거하는데 평생을 거시는 분들이고, 저쪽도 마찬가지로 이데아 구현, 선의 이데아를 구현하고, 그걸로 인해서 내 영혼을 철저히, 정화시키는 것. 그게 이제 희락 철학자들의 사명이죠. 잘 내려왔습니다. 이제 플라톤도 괜찮고, 플라톤 학파도 괜찮고, 아까 말씀드린, 견유학파, 퀴니코스 학파도 괜찮고, 거기에서 이제 두 개가 합쳐지면서 이렇게 내려왔던 스토아주의자들도, 학파들도 괜찮고요. 다 본받을 만해요.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또 신앙하는 쪽보다는 신앙은 원래 안 맞아가지고, 제가 어릴 때 절에 한번 가보고, 할아버지 따라 절에 가보고, 나하고 맞지 않다. 또, 외가 쪽이 기독교 집안이라, 어릴 때 갔더니 막 노래하고 이렇게 헌금하고 빵 나눠주고 막 이러는데, 다시는 안 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하고는 안 맞다. 해서 그냥 봉헌하러 줬던 게 아니라, 그랬는데 내 스스로 밝힐 수 있다는 책을 보자마자 눈이 뒤집혀가지고 그 길을 걸었습니다. 아, 이게 나하고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아마 전생에도 그런 공부하던 사람이지 않을까 싶어요. 예. 아예 신앙생활은 아예 안 맞았습니다. 가보고 바로 기겁하고, 특히 기독교였던 그 분위기는 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하고 너무 안 맞았어요. 예, 그래서 막 찬송가 부르는데 뭐, 근데 결국은 저 중학교도 그렇고요. 중학교는 아예 그 기독교 중학교였어요. 그래서 매일 월요일 아침인가 그 체프라는 날이 있어가지고 그때 찬송가를 다 그때 불렀어요. 외우고 불렀어요. 좋더라고요, 그때는. 근데 더 어릴 때라, 초등학교 때라 되게 기겁을 한 적이 있어요. 되게, 나하고 너무 안 맞는 분위기다, 이게. 근데 그 뒤로 뭐 대학도 명지대를 갔는데, 명지대도 기독교 대학이었어요. 그래서, 예. 그 체플 시간,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조금 약간 친해졌죠, 그리고. 예. 그 상제 얘기한 김에, 대월 상제. 태계 선생님의 잠심이고, 마음을 이렇게 잠잠히 하고, 잠잠의 상태에 거하면, 여러분들이 참나에 거하는 것처럼 거하면은, 대월. 초월해가지고, 내 안에 상제 만난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다들 여러분들 깨어있으면 아시니까 그대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대로 내 안에 상제님을 만나보겠습니다.